이번 시간에는요, 카메라 트래커를 이용해가지고, 리그 리무버를 하는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당 이미지는 그 파운드리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이미지고요. 일단은, 카메라 트래커를 하기 전에 이 워터마크 부분은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워터마크 부분은 로또 페인트를 이용해가지고,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하고요. 그리고, 아웃풋 알파 채널을 만들게요. 그러면 알파 채널이 로또 페인트 구간만 알파 채널을 선택되잖아요. 그런 후에 카메라 트래커를 붙일게요. 카메라 트래커. 카메라 트래커를 보시면요. 이렇게 소스 구간이 있고요. 마스크 구간이 있는데, 마스크하고 소스를 동시에 한 개의 노드에 연결하고요. 그리고 트래킹 풀 탭에 가면 프리뷰 퓨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워터마크 구간이 이렇게 트래킹 된, 그러니까 하이라이트 구간이어서 이렇게 트래킹 표시가 돼 있는 게 보이시죠? 근데 마스크 부분을 선택해서 소스 알파를 하면은 이 구간이 트래킹이 안 돼요. 자, 그리고 트래킹 퓨처를 통해 가지고 트래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트래킹을 제대로 하려면은 이렇게 그 고정되어 있는 사물 외에 이렇게 움직이는 사물들이 있잖아요. 카메라 공간 내에서 움직이는 사물들은 이렇게 마스킹을 해가지고 로또 페인팅 해가지고 트래킹을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카메라를 해석해낼 때 이것들이 불량 트래커로 카메라 해석에 방해가 되는 요소로 작동하거든요. 그리고 카메라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요, 이 카메라 트래킹을 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달리여서 거기에 대한 그 근거 원거리 차이가 잘안 나는데, 어디까지 했냐? 하고 있구나. 카메라 트래킹을 만약에 펜 같은 걸 하면은 이렇게 근거리 구역하고 이 원거리 구역이 그 움직이는 구간이 틀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뭐 뎁스맵 같은 것도 추출해낼 수가 있어요. 그런 그 노드에 보면 뎁스 제네레이터라는 노드도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뎁스 블러를 그렇게 줄수 있는 기능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D 스테레오스코픽 쪽에서도 그 거리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3D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자, 일단 포워드로 한번 이렇게 트래킹을 하고요. 나중에 백워드로 한번 이렇게 트래킹을 하면은 카메라 트래킹이 다 끝납니다. 거의 다 돼가네요. 자, 카메라 트래킹을 다 하면은 그 다음에 솔브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카메라를 해석해낼 거예요. 해석해내고 크리에이트 씬을 통해 가지고 3D 씬을 구현해낼 겁니다.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솔빙 카메라를 해석해내라. 안 눌러졌나? 됐다. 자, 해석해냈고요. 그러면 크리에이트 씬을 통해서 3D 씬을 하나 만들어요. 자, 이런 3D 씬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3D 공간에 보면은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렇게 있는데 스캔라인 렌더를 한번 달아볼게요. 스캔라인 렌더를 다르면은 이 스캔라인 렌더 같은 경우에는 2D 씬을 3D 씬으로 바꿔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포인트 클라우드들인데요. 포인트 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포인트가 되게 많으니까. 카메라는 실제 카메라에 연결하고요. 백그라운드는 실제 이미지 연결하면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보이세요. 이게 트래킹돼. 포인트 클라우드의 그 픽셀들은 이 포인터의 에버리지 값이라고 평균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프로젝션을 해가지고 이 리글에 이 달리 구역을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자, 여기까지 갔으니까. 자, 프로젝트 3D 노드를 하나 꺼내요. 뉴크의 프로젝션 기능은요, UV 프로젝션이 있고 카메라 프로젝션이 있는데, 프로젝트 3D 노드 같은 경우는 카메라 프로젝션 기능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캠을 연결하고, 여긴 이미지를 연결하는 거거든요. 2D 이미지를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3D 카메라에 트래킹된 카메라를 선택하고요. 이 정도가 거의 달리의 마지막 구역이군요. 그리고, 해당 이미지를 선택하겠습니다. 최초의 그, 원래 시퀀스 이미지. 자, 그리고 3D 공간으로 가신 다음에, 일단은요, 카메라 트래킹된 이미지를 통해가지고, 카메라 트래킹된 구간 중에서 바닥을 선택할 거예요, 바닥. 바닥이, 얘네들이 바닥이죠.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그라운드 플랜에서 Set to Select. 얘네들을 바닥으로 놓을 거거든요. 3D 공간에서 보면은, 마침 이렇게 그라운딩, 이 바닥이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카드를 하나 꺼내요. 카드. 꺼내가지고 카드 보이죠? 이거를 마이너스 90도로 돌리면은, 오? 마이너스 90. 카드.
신 뭐냐? 잠시만요. 카드가 어디 갔냐? 카드 홀로 동떨어진 공간에 있나 봅니다. 아, 여기 있네, 카드. 왜 여기 갔지? 다시 0. F, 네. 마이너스, 아, 트랜스레이트로 제가 했군요. 로테이션을 마이너스 90으로 돌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닥면이 이렇게 선택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씬을 딱 보면은, 아까 셀렉트가 된 것들이, 여기 이 구간이죠. 이 구간이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바닥면이 돼 있을 거예요. 셀렉트 되고 2개. 그리고 카드를 보면요. 네. 제대로 바닥이 설정이 이렇게 딱돼 있죠. 네. 그이 구간을 이 바닥을 프로젝션 하면 돼요, 이제. 프로젝션 노드를 통해 가지고 이 카드를 여기 놔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프로젝션이 됐어요. 떼도 됩니다, 이거는. 자, 이 카메라가 보이는 화각 내에 이 공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프로젝션이 됐거든요. 잘된것 같아요. 근데 카메라보다 카드가 좀 작네요. 카드를 사이즈를 약간 키우도록 할게요. 유니폼 스케일을 2로. 자, 잘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달리가 끝까지 왔죠? 달리가 끝까지 온317프레임 정도에서 한번 프로젝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약간 옆으로 가면 공간이 더 있는 것 같은데, 어차피 달리 구간만 나중에 지우면 되니까요. 달리 구간만 프로젝션 하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구간들은 굳이 안 건들어도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 카드 노드에다가 스캔라인 렌더를 붙일게요. 스캔라인 렌더는 3D를 2D로 바꾼다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스캔라인 렌더. 그리고 카메라는 프로젝트 카메라. 자, 이렇게 카메라 프로젝션이 됐어요. 잘 됐습니다. 잘된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스캔라인 렌더 옵션에 보면요. 지금 렌더 카메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매핑으로 사용할 거거든요. 왜냐면 아까 그 카메라 이 구간을 그대로 매핑으로 사용할 거예요. 지금 이해가 안 되시면은 전체적인 노드로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테니까요. 그래가지고 이 매핑된 공간을 빼내려면 UV 모드로 빼내면 돼요. 아, 근데 이렇게 옆으로 보이죠? 아까 우리는 3D 공간에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카메라에서부터. 이렇게 보여야 정상인데, 옆으로 보이는 게왜 그러냐면, 이, 지금 카드가 옆으로 보이는, 옆으로 누워져 있어서 그렇거든요? S 누르고, 3D 탭에서 숫자를 보면은, 0번이 여기고, 80번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0번이 여기고, 80번이 여기 있어야지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카드 노드 선택한 다음에 이거를 돌리시면 돼요. 로테이션으로. 그럼 0번이 여기고, 여기가 0번이고, 여기가 지금 80번이죠. 이렇게 됐을 때, 랜더 뷰에서 보면은 이렇게 제대로 된 뷰를 볼수 있어요. 잘된것 같아요. 양호합니다. 약간 휜것 같기도 한데, 뭐. 카메라가, 이렇게 여기 달리긴 하죠? 네. 이 구간을, 좀 닦, 이 구간을 나중에 이 구간을 그대로 매핑을 할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3D 카메라를 이용해가지고 그대로 프로젝션 할 겁니다. 3D 트래킹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자, 이 구간을 로토 페인트 노드, 지금 이렇게 스캔라인 렌더로 붙이면 2D로 변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로토 페인트 노드를 붙이는 거예요. 로토 페인트 노드 붙이는 게 아니라 로토 페인트 노드 이용해가지고 이 구간을 그대로 라이팅 해가지고 빼내 그 파일로 이미지 파일을 뽑은 다음에 포토샵에서 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노트 페인트 노드를 이용해가지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누르면은 이 해당되는 구역을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프트 키 누르면 이렇게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 맥킨토시에서는 커맨드하고 이거 했으니까 아닌데 컨트롤하고 시프트를 누르면은 아, 해당 구역을 다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대충 할게요. 이렇게 하고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대충. 아이고, 저기 뭐 나왔지? 너무 크게 했다. 좀 줄일게요. 네. 이렇게 대충 쿨런트를 이용해서 지우고요. 잘하고 싶으시면 포토샵으로 가져와서 하셔도 돼요.
이용해서 오늘따라 잘 안되네. 아이고야. 마지막 브러쉬는 지우고. 뭐 대충 된것 같습니다. 대충 했는데, 대충 된것 같아도 잘 보시면요, 이 빗살 무늬들이 제대로 안 맞잖아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작업하는 거에서는. 자, 그리고 지금 클론트로 작업하시면요, 지금 라이프가 313프레임만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다른 툴로 가면 이렇게 지워지거든요. 근데 일단은 올로 바꿀게요. 올로 전체적으로 다 이게 적용이 되는 게 좋으니까. 전체를 선택하고 라이프타임을 올 프레임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올 프레임으로 이렇게 바뀌죠. 올 프레임 바뀌고 전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아까 313프레임이었죠? 근데 나중에 한 프레임만 쓸 거거든요, 어차피. 근데 큰 상관이 없긴 해요. 자, 이렇게 하고 이것을 다시 프로젝트 하는 거죠. 다시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 프로젝션이 있고 카드 어딨냐? 이 카드가 여기 있습니다. 카드가 여기 있으니까 이 카드에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이 카드에다가 다시 이거를 이쪽 2D 이거를 매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능이 있냐면은 어플리 메테리얼을 사용하시면 돼요. 어플리 메테리얼은 메테리얼이 있고 이미지가 이렇게 여기 3D 탭이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메테리얼을 얘네들 메테리얼로 쓰고 3D 탭을 이렇게 붙이신 다음에 그러면은 카드가 이거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드를 삭제하고 매핑이 된게 이렇게 카드에 이렇게 메테리얼 그러니까 매핑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변하면 안 되니까 313프레임 변하면 안 되니까 이 프레임 하나만 쓸 거니까요. 이거를 여기서 프레임 홀드를 시킬게요. 프레임 홀드를 통해 가지고 313프레임을 홀딩 시키겠습니다. 정지 영상을 하나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노트 페인트 노드를 붙인 거고요. 와이 어쨌거나 됐으니까 네 됐습니다. 네, 프로젝션 맵이 이렇게 된게 보이시죠? 카메라 프로젝션이. 자, 이제 다 됐어요. 이거를, 소위 말해서, 이제 오버시키면 돼요. 이거를 스캔라인 렌더를 통해가지고, 스캔라인 렌더 여기 있죠? 스캔라인 렌더 여기 있으니까, 메테리얼을 씬에 넣을게요. 자, 씬에 넣고, 스캔라인 렌더를 보면은, 포인트 클라우드는 삭제시키고, 자, 이렇게 됐죠. 아, 노드를 좀잘 보여드려야 되는데. 복잡하다. 그죠? 복잡하게 돼버렸네요. 원리를 이해하시면 쉬운데, 쉽다기보다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약간 노드가 복잡하게 돼버렸습니다. 정리를 좀할 것. 잠시만요. 조금만 정리를 해볼게요. 아이고야. 자, 와이. 이게 왜 이렇게 나올까요? 313. 제대로 되네요, 이제.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카메라 트래킹을 했죠.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렇게 해서 카메라 트래킹을 했죠.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3D 씬으로 풀었어요. 그리고 바닥을 만드는 겁니다, 카드로. 카드로 바닥을 만들었죠. 그리고 걔를 프로젝션 매핑을 한 거예요.
프로젝션 매핑을 하면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카메라에 이게 투영되는 이 바닥 그리드인데, 그것을 카메라에 투영되는 부분이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그 카메라에 투영된 부분을 프레임 홀드로 해서 한 프레임만 잡은 다음에, 그거를 클론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 겁니다. 또 클론 툴이 안 보이네. 클론 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다시 카드에 이렇게 입힌 겁니다. 그럼 이런 공간이 나와요. 이 공간을 3D 렌더링을 통해서 렌더링을 한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됐어요. 거의 끝났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바로 3D, 프로젝트 3D의 원리, 그니까 프로젝션의 원리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구간이 이렇게 되는 게 보이시죠? 평면이기 때문에 그래. 평면에 지금 이 구간이 프로젝션이 돼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나중에 이거는 지금 바로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어느 정도 작업이 된것 같죠? 자, 여기 보면 이 프로젝션 구간이,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프로젝션 구간인 거거든요, 평면으로. 그래가지고 이쪽에 이 구간들만 여기서 노트 페인트를 이용해가지고 선택해 주시면 돼요. 왜안 되냐? 잠시만요. 왜 이러냐? 됐다. 내 포인트, 아이, 이런, 씨. 노트 페인트 노를 선택한 다음에요. 자, V키를 눌러가지고, 해당 노트 구간만 이렇게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간만 선택하고요. 이 부분만 하면 되죠. 그리고 알파 채널도 선택하고 프리 멀티플라이 할게요. 인가 아니지? 자, 그럼 이 구간만 나오죠. 이 구간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구간만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 구간만 노트 페인트. 아이고, 이게 이렇게 되면. 그리고 그거하는 구간에 보면은 약간의 경계가 보일 텐데, 아, 여기 보면 이렇게 경계가 보이네요. 경계가 보이시죠? 이 구간은 일단은 간단하게 그냥 편하게 블러를 줘가지고 패더 값을 줘가지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페인트를 좀 제대로 하고 그러면은 굳이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패더를 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이 구간만 이렇게가 그렇게 프로젝션이 된 거니까 이 구간이 이렇게 아까 전처럼 그렇게 나타나지 않죠.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구간이 잘 이렇게 프로젝션이 된게 보이시죠? 자, 프로젝션 기능은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쪽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대단히 중요, 그러니까 고급 합성으로 가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이니까 잘 익혀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